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미역 초무침, 건미역 고추장 초무침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물 삶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라면 삶는 법부터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잠깐만요. 좀 앉을게요. 자, 여러분, 저는 좀 식복이 있어요. 그래갖고, 아유, 진짜 감사하게도 우리 엄마가 고사리 주시고, 우리 고모가 이렇게 얘는 방풍나물 주시고, 이거 취나물 엄마가 뜯으셔서 이렇게 주셨던 거예요. 근데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어른들이 주신 거를 진짜 상해서 뭐못 먹을 정도가 되면 뭐 그렇게 버리지만, 웬만한 건다 이렇게 다 하는데요. 자, 여러분, 나물 삶는 거 어렵게 생각하시잖아요. 그거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일단은 어떤 나물이든 간에 여러분, 가지 같은 거는 여러분 삶진 않아요. 가지는 불리잖아요, 가지는. 그런데 이제 고사리라든지, 그 다음에, 요렇게 딱딱한, 이게 대가 딱딱한 애들. 요렇게 취나물이라든지, 방풍나물, 이런 것들은 여러분 딱딱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여러분 저기를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저기를 하셔야 돼. 그 뭐지? 삶아야 돼. 근데 어떻게 삶냐면은, 요렇게, 건나물들은 여러분, 이렇게, 1시간 정도, 이렇게, 물에 담가주세요. 좀 뜨거운 물, 아니면 미지근한 물로 하시면 더 좋아요. 그러셔갖고, 이거를, 1시간 정도 담그시면, 더 삶기가 편해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찬물에서부터 끓이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이런 것들은 보통, 제가 해보니까, 한 40분에서 50분을 삶아야 되더라고요. 좀 이렇게 얇은 거는 30분에서 40분. 그다음에 고사리 같은 경우는 조금 삶는 시간이 다른 거보다는 조금 덜해요. 그런데 고사리 같은 경우도 거의 잘 보셔갖고 이렇게 아이가 탱탱하게 오르면서 이렇게 뭐라 할까? 아우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이 고사리도 너무 많이 삶으면 맛이 없거든요. 그래갖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안 삶아진 게 없어.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거를 하여튼 이렇게 삶아야 되는데 그거는 1시간 이쪽 저쪽이에요. 물을 1시간 담갔다가 1시간 이쪽 저쪽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삶으실 때한 30분에서 1시간을 삶는다고 보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1시간을 담그고 30분에서 1시간 이쪽 저쪽으로 보시라.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방풍나물인데요. 이 방풍나물 같은 경우에 이 대가 삶아져야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눌러봐. 그러면 좀 이렇게 쑥쑥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다 삶아진 거거든요. 이렇게 쑥쑥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시고 이제 취나물도 마찬가지예요. 1시간 담갔다가 여러분 이거를 이제 삶으시면 돼요. 이 취나물 같은 경우도 생각 외로 여기가 이 대가 잘안 삶아져요. 그러니까 40분에서 1시간 이쪽 저쪽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놓냐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삶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삶은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한번 이렇게 뒤집거려줘. 이 물에다가 한 두세 시간에서 저는 한 반나절을 탄 거예요, 여러분. 반나절.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이니까, 그럼 12시간을 담그죠, 여러분. 이거를 12시간을 담궈요. 담궈 놓으면은 지가 저절로 안 익은 거는, 익게 되고, 아주 그냥 천천히 잘 익어. 얘가. 이 물을 버리지 말고. 그래, 이 물을 버리고 찬물에다 하시면 안 돼야. 그냥, 여러분. 이 물에다 끓인 데에다가 이거를 뭐냐면 12시간을 담궈 놓으셔도 되고 하루 담궈 놓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러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나물도 마찬가지고 모든 우리가 먹는 식재료들도요. 약간의 미독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안한 거지. 다 헹군 게 아니라 그냥 여기다 담궜잖아요. 12시간을 만약에 담궜어? 그러면은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얘는 조금 덜 삶아진 것 같아. 한번더 삶아야 될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거는 한번더 삶을게요.
이건 여러분 좀 덜 삶아진 거고, 요거는 완전히 잘 삶아졌어요. 방풍나물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이게 안 삶아져서 그럼 조금 20, 30분 더 삶으면 돼요, 여러분. 이게 조금 이렇게 보면 얘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덜 들어가. 근데 이게 뭐냐면 내가 왜 그랬냐면 이게 뭐냐면은 너무 삶아버리면 맛이 없어요, 얘가. 고사리는. 맛이 없어. 그래서 그래요. 근데 한 10분에서 20분만 더 삶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따 이제 이거 삶을 거고요. 그래서 고사리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얘가 독성이 있잖아요. 고사리는 무조건 여러분 이거를 12시간 이렇게 이게 완전 다 익었어. 자, 여러분 12시간을 담궈도 되고 다 익었어. 그러면 이거를 뭐냐면 한두 시간에서 두세 시간만 담궈 놓으면 돼. 근데 이게 덜 익었어. 그러면 조금 더 담궈 놔도 되죠. 자, 여러분 정정할게요. 저는 12시간을 담궈 놓지만 여러분들은 두세 시간만 담궈 놓으시면 돼요. 이 끓인 물에다 두세 시간 담궈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얘를 한번 헹구셔야 돼. 헹구셔서 이 나물 요리를 하실 때는 모든 나물을 하실 때는 한번 헹구고 다 이렇게 다 헹구어서 두세 시간 정도를 담궈 놓으셔서 이 나물에 갖고 있는 미독들을 제거를 하셔야 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꼭 나물을 삶으실 때는 그거 꼭 참고하세요. 치나물 알맞게 삶아졌는데 얘는 조금 더 삶아야겠다. 10분에서 20분. 그래서 모든 나물류들은 거의 삶으실 때 1시간을 담그고 그 다음에 미지근한 물이나 뜨거운 물에 담그시고 그 다음에 1시간을 삶고 30분에서 1시간을 삶고 그 다음에 두세 시간을 그 물에 담궈 놓으시고 그러면은 얘가 골고루 익어요. 그러니까 먹었을 때 막 이게 질기고 그런 게 없는 거지, 여러분. 그게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그 모든 나물들은 약간의 미독이 있기 때문에 두세 시간 정도 다 이제 담그신 다음에 다시 한번 씻으셔서 이거를 적어도 두세 시간 정도 더 담가 놓은 다음에 음식을 한다. 하루 더 담궈 놓으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건강한 그 나물들을 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거 한 번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또 젊은 분, 어르신들은 잘 아시는데, 또 이렇게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잖아.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이제 보름이라 여러분들 뭐 이렇게 나물 요리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많이는 못할 것 같아요. 바빠서. 그래서 한 이렇게 세 가지 하고 뭐 그냥 뭐 많이 하는 게 하루에 뭐 한두 가지씩 이렇게 음식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미역 초무침 갈게요. 여러분, 이 미역 초무침 어렵죠. 생각보다 왜 무쳐놔도 맛이 없고 그렇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거 미역 초무침 솔직히 말하면 두 번째인데요. 제가 유튜브나 다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거와 또 이제 모르는 것들을 또 종합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데요. 자, 여러분 봐봐요. 미역을 손질을 하실 때에는 여러분 얘를 물에 지금 얘는 한 얘가 여러분 그렇게 굵기가 붉은 건 아니고 그냥 적당한 굵기예요. 그러면 요거는 여러분 몇 분을 담궈 놓으시냐면 20분. 20분 이상을 넘기시면 얘가 약간 부른 듯해서 이렇게 묻혀 놓으면 맛있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뭐냐면 20분 하시고요. 너무 두꺼운 거 있잖아요. 왜? 두꺼운 거는 25분.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게 미역이 이게 뭐냐 비린내가 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여기에 식초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간다지만 비린 맛이 나면 음식은 맛있어야 되는데 맛없으면 못 먹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 미역을 물을 먼저 끓이세요. 그런 다음에 식초를 한두 방울 넣으세요. 그 다음에 얘를 넣어요. 그래서 여러분 펄펄펄펄 끓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얘 미역을 넣어. 그런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10초에서 20초 되면 얼른 꺼내야 돼. 왜냐면 여러분 푹 익으면 맛없어. 못 먹어. 지금 보면 탱탱하잖아요. 잘 삶아졌잖아요. 아이, 우리 주부님들은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거야. 하지만 또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미역은 삶아 놓으시면 돼요. 10초에서 20분 삶으시는 거예요. 자, 비린내 제거는 식초로 하시는 겁니다. 한두 방울 삶을 때 넣으시면 되고, 이거를 찬물에 빨리 헹구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건미역인데, 이렇게 여러분 이거 하나 들어간 거예요. 이거 뭐 아까 내가 쟀는데, 또 까먹었다. 잠깐만요,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몇 그램이었더라. 기억이 안 나네. 아. 자, 한번 재볼게요. 미역. 이게 아까 몇 그램이었지? 기억이 안 나네. 아, 29g입니다. 이게 29g. 미역 29. 건미역 29g입니다. 건미역 29g을 했습니다. 건미역 29g을 하면 지금 보시면 한 주먹, 두 주먹, 한 세 주먹 나오네요, 여러분. 한 세 주먹. 봐봐봐. 되게 잘 삶아졌지. 살짝 10초, 20초, 여러분.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무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기다 뭐를 넣을 거냐면, 여러분, 무 넣을 거야, 무. 자, 무 미리 내가 이렇게 해놨어. 절여놨어. 여러분, 무 있잖아요. 그 가을무가 맛있잖아. 그죠, 여러분? 이렇게 보여드릴까? 이렇게 가을무 맛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무를 같이 먹어야 되는데, 봐봐 여러분. 얘도 나중에 식초를 넣고 뭐 이렇게 막 양념을 하면 물기가 많아지잖아. 지금 얘를 뭐냐면 무 중간 크기를 이거를 채 썰어서 했는데, 여러분, 이게 물이 이만큼 나왔어. 내가 일부러 보여주려고 이렇게 여기 봐. 종이컵 한 컵이 나왔어. 한 컵이. 물이 이렇게 빠졌어. 자, 여러분, 이게 이제 당뇨 계신 분들은 이제 그 저기를 못 드시잖아요. 그 설탕을. 그래서 이 비정제 원당으로 했어요. 어떻게 했냐. 자, 여러분, 이거 보여드릴게. 이거는 무는 어떻게 절였냐면, 자, 여러분, 비정제 원당 두 스푼. 제가 그거를 여러분 어디다가 쇼트 동영상에다가 그거를 그 양은 적어드릴게요. 자, 이거 여러분 되게 맛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중간무일 경우에, 하나일 경우에는 여러분 설탕, 비정제 설탕 세 개를 넣으시면 돼. 근데 여러분 봐봐, 비정제 설탕이 덜 달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설탕을 한다, 그냥 하얀 설탕이면 두 스푼에서 두 스푼 반을 넣어야지.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왜냐면 이 비정제 원장은 덜 달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흰 설탕은 두 스푼에서 두 스푼 반. 그 다음에 이 비정제 원당은 여러분 두 스푼. 근데 만약에 하나를 한다, 무 한 개를 한다, 그럼 여러분 세 스푼, 비정제 원당 세 스푼 넣으시고요. 아우, 저걸 안 갖고 왔네. 아유, 그게 키포인트인데 그걸 안 갖고 왔네 내가. 자, 여러분, 제가 소금물을 만들었잖아. 건강한 소금물. 부추, 그 다음에 달래,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표고버섯, 양파 껍질, 양파, 그 다음에 팥뿌리 이렇게 제가 넣어서, 미나리까지 넣어서 소금물을 만들었잖아요. 그거 여러분 제가 두 스푼 넣었어. 그랬더니 딱 맞아. 그게 염도가 어느 정도냐면, 딱 날계란을 딱 띄었을 때, 이렇게 그, 500원짜리 동전만큼 떠올 때 거의 농도예요. 그걸 넣었어요. 자, 소금물 그 농도에, 아까 그 말한 농도에 두 스푼, 여러분. 그 다음에 비정제 설탕 두 스푼.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보시면은 여기다 잠깐 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거, 저는 이거 3배식초를 넣었거든요. 이 3배식초를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 2분의 1 티스푼. 그러니까 만약에 숟가락으로 따지면은 2분의 1만 넣었어요. 그래갖고 얘를 여러분 그냥 1시간 방치해도 돼요. 이거는 왜냐면, 내가 하나 먹어볼게요. 여러분 소리 들려요? 아자가자가자.
가자, 가자. 이게 뭐냐면, 약간 장아찌 물 꽉 짜놓은 그런 식으로 한 거야. 여러분, 오돌오돌, 응? 단무지 왜 꽉 짜서 오돌오돌 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놓은 거야, 이게. 응? 이렇게. 응? 하나 다 할 거 그랬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 다 해도 돼. 이거. 무 한 개 다 해도 돼. 맛있어. 자, 근데 왜, 여러분. 이 미역을 이렇게 하는데, 그냥 여기다 무치면 되지. 뭐로 이거를, 뭐로, 무를, 이렇게, 뭐, 식초, 설탕, 비정제 설탕, 거기다가, 여러분, 소금물까지 해갖고 이걸 왜 해야? 아, 그거는 여기에 또 해독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냉이, 아니, 달래, 부추. 아, 부추도 들어가다. 냉이, 부추. 양파 껍질. 양파. 여러분, 기타 등등 미나리 들어가서 그 소금물로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거를 왜 이렇게 하냐면 여러분, 아 미역이 질퍽거리는데 여기 식초도 들어갔는데 얘까지 질퍽거리면 어떻게 먹어? 못 먹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봐봐요, 여러분. 이게 왜 미역 초무침이랑 이런 게 왜 우리가 하면 맛이 없냐면 간이 있잖아, 여러분. 이것까지 맞추려면 뭐 설탕을 얼마를 넣어야 되고, 응? 어? 뭐, 고추장을 얼마를 넣어야 돼? 그렇잖아, 응? 그러니까, 이거는 국물을 없애야 돼. 자, 이거 여러분, 제가, 이 레시피는 여러분, 쇼트 동영상에 올려놓겠습니다. 이거 맛있어요. 꼭 해보세요, 여러분. 소금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뭐, 한 반스푼이나 뭐, 요 정도 넣어야지 않을까? 전 소금물로 해갖고, 여러분.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에 들어가는 키포인트는 양념장이잖아요. 이거 잠깐 내려놓을게요. 자, 양념장. 자, 여러분 봐봐요. 자, 시판되는, 아이고, 되게 맛있네. 자, 여러분, 시판되는 거는 더 달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감안을 하세요. 자, 이거는 어떻게 했냐면, 이거 정말 제가, 이거 비빔국수에도 맛있어요. 자, 이거는 한 시간 전부터 재워놨어요. 그냥 바로 하셔도 되고, 재워놓으셔도 상관없어요. 자, 여기에, 이 정도 양이면, 원래, 여러분, 고추장 두 스푼,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그 다음에 그, 액기스 두 스푼,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 만들어 놔. 왜냐? 뭘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조금씩 넣는 거야,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이거 정말 맛있어요. 네 진짜 이거는 여러분 액기스를 이렇게 담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오면 소화 흡수가 잘 안 돼야 그래 많이를 못 먹잖아. 그래 우리는 액기스를 담아서 먹어야 돼야. 응? 자 여러분 봐봐. 여기 고추장 집고추장입니다. 산고추장은 조금 다른 게 있으면 단 거를 조금 덜 넣으시면 돼요. 자, 집고추장 그 기준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집고추장 이렇게 듬뿍 해서 3스푼. 그리고 진간장 1스푼. 맛간장이 있으면 맛간장 1스푼을 넣으십시오. 근데 저는 이제 맛간장을 다 먹었어요. 그래갖고 만들어야 되는 시간이 없네. 그래서 못 만들고. 자, 여러분 이제 그렇고. 자, 여기다 진간장 1스푼. 마늘 듬뿍 한 스푼 그리고 고춧가루 이렇게 해서 두 스푼 해서 여기다 이렇게 비벼요. 그런 다음에 뭐를 넣냐? 집에 있는 액기스 아무거나 괜찮아. 근데 뭐가 제일 맛있냐면 과일 액기스가 제일 맛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파인애플이든 뭐 키위든 뭐든 간에 과일 액기스를 여러분 좀 담으세요. 그래서 그거를 넣으면 되게 이 풍미가 맛이 너무너무 좋거든요. 과일 액기스 듬뿍 3스푼. 쉽죠? 쉬워요. 봐봐요.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해볼까요? 고추장 3스푼, 집고추장 3스푼, 진간장 1스푼, 진간장, 아니, 그 뭐지, 맛간장? 맛간장 있으면 맛간장을 1스푼. 그죠? 마늘 1스푼. 응? 그 다음에, 액기스 3스푼, 고춧가루 2스푼. 그렇게 드시면, 여러분, 기가 막히게 맛있어. 이거? 좀 이따 우리 딸 저기 비빔국수 해줄 거거든요. 비빔국수도 맛있어! 이걸로 하면.
근데 이거 봐봐. 양념장을 만들어 놓을 때 여러분 봐봐요. 요 정도까지는 괜찮아. 그러니까 액기스를 넣으시고 이게 남을 수 있잖아요. 여기 분명히 이 뭐냐면 고추장 한 두 스푼 정도가 맞을 거예요. 근데 미리 이렇게 그냥 쇼트 동영상은 정확한 거를 제가 올려드릴게요. 근데 넉넉히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그 비율을 알려드리는 거야 지금. 그죠? 이 비율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쇼트 동영상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여러분 뭐 뭐냐면 참기름 들기름은 넣지 마세요. 먹을 때 넣는 거야.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뭐라 할까? 오래 냉장고 이거 그냥 남으면 냉장고에 넣어놓으셔도 되거든요. 김치 냉장 냉장고에 넣으시면 더 맛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고추장, 진간장, 마늘, 액기스만 넣으셔도 냉장고에 넣어놓으셔도 더 숙성되고 맛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이 정말 이거 상당히 맛있습니다. 이 비율 정말 맛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자 이거 양념을 해볼까요? 우리가 이 저희는 우리 주부분들은 다 마찬가지일 거야. 감이 있어. 이거를 있잖아. 아주 거칠이 한다. 얘를 여기다 다 넣고 비벼? 아니요. 잘 봐봐 여러분. 양파는 놔. 양파도. 자, 양파 이렇게 넣어, 여러분. 그런 다음에, 그냥 막 하는 거 아니요. 요리도 과학이고, 요리도 여러분, 응? 그게, 응? 생각을 해야 돼. 한 스푼. 봐봐, 여러분. 두 스푼이야. 이거를 뭐냐면, 초벌, 왜 고기도 초벌하잖아. 그것처럼 미역을 이렇게 비벼. 해놔. 이렇게, 여러분. 미역만 일단. 미역하고, 예, 이거 여러분 뭐였지? 이거 뭐였지 여러분? 양파만. 다른 거는 나중에 넣어. 풋내나. 이렇게 해서 이제 해놔요. 이거는 양념 했잖아. 그냥 나중에 비비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아이고 맛있어 보이네 여러분. 그리고 저는 지금 이렇게 하느라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주지만 처음부터 간을 세게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간을 세게 하는 게 아니고 봐봐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 이게 조금 전처리식으로 이렇게 해놔 그런 다음에 맛을 한번 봐봐 싱거 여러분 응? 엄청 싱거 이거 많이 들어가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넉넉히 해놓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들하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두 스푼 들어갔죠 자, 한번 봅시다. 싱거. 자, 세 스푼, 네 스푼 들어가요, 여러분. 비벼. 봐봐, 양파도 들어갔는데, 여기에 만약에 무까지 이렇게 만약에 물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야? 응? 어떻게 돼야? 죽돼서 못 먹지. 하나 먹어볼게요. 대충 맞아 들어가네. 네 스푼 넣었죠, 여러분? 4스푼인데 6스푼은 들어가야겠네 5 6 맛은 맛있네 맛은 맛있어요 여러분 아 근데 이게 봐봐요 제가 원래 수제 식초를 넣으려고 해서 원래 수제 식초를 넣으면 맛있는데 이게 지금 액기스가 들어가서 너무 달아요 그래서 전 안 넣을 거예요 여러분 원래 넣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3배 식초만 넣을 거예요 액기스가 들어가갖고 이걸 그러니까 봐야 돼야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오 맛있다 봐봐 이거 한두 끝도 없이 들어간다니까 응? 그러니까 이게 웬만큼 해서는 여러분 맛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양념이 맛있네
자, 6스푼 들어갔잖아요. 응? 여러분? 맛있어. 미안해요. 저만 먹어서.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알려줘야 하는데. 근데 봐봐요. 여기 고추도 들어가고 얘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7스푼 넣겠습니다. 7스푼. 7스푼 넣었어요. 그러니까 고추장 양이 2스푼 정도면 맞아요. 이 정도 양이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다음에 고추를 이렇게 넣어. 고추는 한 2개. 그 다음에 저는 파 넣어요. 파 안 넣으시는 분도 있는데 파는 약간만 넣으셔요. 약간만. 한 꼬집? 두 꼬집? 두 꼬집? 그렇게 넣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뭐냐면 얘로 어떻게 한다냐? 큰일 났네. 이게 문제네, 여러분. 혼자 하니까 이게 문제네. 응? 깨소금을 넣어야 하는데 넣어줄 사람이 없네. 환장하겠네. 깨소금은 여러분 듬뿍 넣어야지. 한 주먹이야? 이렇게 한 두 번, 세 번 뿌려. 이렇게. 많이 넣어야 맛있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봐봐. 여기다. 저는 참기름 넣어요. 참기름. 한. 요 정도. 한 스푼 정도 넣으면 되죠, 뭐. 응? 이렇게. 한 스푼 넣고. 자, 여러분, 이게 세 배씩 줘야. 그러니까 잘 넣어야 돼. 똑똑똑똑. 이렇게. 자, 상황 봐서. 한 세 방울 넣었어, 세 방울. 근데 잘못하면 안 돼. 자, 여러분, 전 미원 넣어요. 미원 한 꼬집 넣었어요, 이렇게. 넣고, 비벼야지, 또. 아이고, 이거 보통이 아니네. 자, 여러분, 봐봐요. 맛있어 보여요? 맛있어 보이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자, 여러분. 비벼. 그런 다음에, 무도 이제 넣어. 이제, 이렇게 같이 비비는 거야. 이렇게. 이거를 막 비비지 말고, 여러분, 이렇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요. 이렇게. 뭐, 맛이야. 기가 막히겠지, 뭐. 안 그래요?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데 맛이 없을 수가 있겠나. 하나 뭐 아파야겠다. 맛있어 보인다. 여러분 막 냄새도 너무 좋아. 어떻게? 여러분 기가 막혀봐. 식초는 여러분들이 봐가면서 넣으세요. 왜냐면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 근데 정확한 건 뭐냐면 식초를 여러분 두 배나 세 배씩 초를 넣으시라는 거야. 어머, 여러분 있잖아. 막 기가 막혀. 어떻게야? 이거? 응? 제가 레시피 확실히 거기다 적어줄 테니까 여러분 해봐요. 에? 어머, 여러분 진짜 맛있어. 응? 여러분 있잖아. 나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한번 해봐. 응? 이거 어떻게야? 진짜 맛있는데? 응? 어머, 무하고 먹으니까 또 막 무가 무가 아삭아삭하게 환장하겠네. 이거 어떻게 할까? 응? 진짜 맛있어, 여러분. 응? 이거 어떻게 하지? 진짜 맛있어. 제가 정확한 레시피는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제가 그거를 확실히 저기 쇼트 동영상에다가 알려드릴게요. 아니 그 쇼트 동영상은 무슨 걔가 우리가 그 쉼표도 하나도 못이야. 뭐 몇 자 내외라 갖고 여러분이잖아. 그거 하기가 너무 힘들다고요. 아우 맛있다, 여러분. 꼭 이렇게 입맛 없으실 때 이렇게 해서 드세요. 어머 나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다, 여러분. 제가 꼬시래기도 있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한번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맛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액기스에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뭐냐면 고추장이 집고추장이잖아.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제 수제 식초 요거를 넣어서 음식을 하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액기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안 돼. 그러면 이게 뭐냐면 너무 달아져. 그래서 안 넣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입맛 없으실 때, 무와 미역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입맛을 살릴 수 있는 제가, 이렇게, 고추장 초무침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 레시피는 여러분, 정말 활용해 주셔도 됩니다. 아주, 아주 맛있습니다. 아이고, 진짜 맛있네. 아, 맛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이따가 또 음식을 할것 같아요. 좀 이따 찾아뵐게요.